자,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22번 문제를 KDN 3D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 볼까요? 여기 22번 파트 1이고요. 파트 2인데 뭐 기본적으로 모델링하는 방식은 어떤 툴을 쓰거나 비슷한데 이 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툴의 차이를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KDN 3D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 이런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방식인데 여기 보면 현재 42.5, 그 다음에 여기는 17 이렇게 올라가네요. 9.5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앞면이겠죠? 앞면 누르고요. 일단 여기서 눌러서 여기서 42.5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있죠? 찍고 그 다음에 아, 연속선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까 17mm죠? 여기 17, 엔터 이렇게 누르고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임시로 가볼게요. 엔터 치고요. 현재 여기가 9.5 이걸 할까요? 여기서 여기를 9.5 누르고요. 여기 이제 KDN의 경우는 이 윗면이 아닌 경우에는 좌표값을 넣으면 XYZ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끊겠어요. 그리고 여기 선 하나 긋고 얘를 회전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아까 여기 11도죠? 그러면은 편집하기 해서 회전 여기 누르고 여기에서 여기를 11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228.5네요. 자, 그러면은 65죠? 자, 여기서 옵셋. 옵셋 많이 쓰죠? 22 누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 현재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잡고 누르면 늘어나요. 네. 그 다음에 요게 8.5 다시 여기서 옵셋 8.5 누르고요. 네. 이쪽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8mm인가요? 네. 28mm로 보이죠? 네. 그래서 자, 요거 요선을 다시 옵셋 28. 자, 요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위로 이렇게 누려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따서 쓰면 됩니다. 자, 요렇게 선택을 하고요.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2차원 지점에서 자르기 이렇게 해서 요거 필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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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죠. 예, 누르면은 요거 지워지죠. 자,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요게 R이 6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필렛 3차원에서 목깎이 자 객체가 요거죠? 요건데 요 점이고요. 그 다음에 6 네. 엔터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 되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여기 요 슬롯 부분인데요. 슬롯이 여기가 7.5 18mm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 요거를 깨야 되겠죠? 분리하기 하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7.5에서 18mm 두 개 하면 되겠네요. 옵셋. 옵셋에서 자, 이제 7.5부터 가야죠. 7.5mm. 그 다음 여기서 요게 18mm. 예. 이렇게 이만큼이죠. 자, 여기는 6mm죠. 예, 6mm에서 엔터 치면은 6mm.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치 슬롯이 나고요. 요게 반지름이 3인데 이게 슬롯 명령의 캐드 같은 위치 얘는 없으니까 여기 호로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3이 클릭하고 여기가 3 누른 다음에 누르고 이렇게 돕니다. 다시 중심 3 엔터 누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럼 직선을 선을 하면 되죠? 여기 긋고 여기 긋고 다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터 갔습니다. 자, 그럼 요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울게요. 자, 이 상태로 이게 얼마냐? 요게 37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우리가 3차원을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돌출. 자, 양방향. 자, 그러면은 37 나누기 2만큼
된 거죠. 여기 37 나누기 이만큼.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속성에서 유형에서 표를 가리고, 이게 나중에 속에 필요하겠네요. 가릴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을 그려서 그릴 건데, 여기가 현재 24에, 자, 여기는 보면은, 여기가 28에서 6이니까 20이네요. 24, 22짜리 사각형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자, 분할을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다고 보면은, 이쪽에 있네요. 그죠? 자, 일단, 24. 여기가, 일단, 24고요. 그 다음에, 요 위가 얼마냐. 위로는 탭에서, 24의 탭에서 22. 네. 여기 생겼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3차원에서 얘를 이동하죠. 자, 이동. 여기 중심점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가지고 돌출해서, 뭐, 상관없죠. 이렇게 더 크게 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연산하기 차집합. 여기서 엔터, 여기를 뺍니다. 자, 그럼 됐죠? 이 선은 이제 거의 쓸일도 없을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남은 게 뭐예요? 여기 부분, R6, 그죠? 여기는 R1이네요. R12 있고 R1. 예. 그러면은,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R이 10. 네. 예. 자, R10 맞죠?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있네요. 한 번 엔터 하는 딴 거 선택한 다음에 다시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엔터, 그 다음에 1. 엔터 치면은, 이렇게 2 들어갑니다. 완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파트 1이 마무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파트 2, 1이 됐고요. 파트 2를 넘어갈게요. 자, 파트 2 이렇게 생겼죠. 예. 이 파츠 2에서는 이 모양, 여기서부터 하면 될 거고요. 일단, 똑같이 전체 길이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 이슈가 뭐냐면, 이 B라는 게 얼마냐, B. 자, 그러면 24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얘는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24를 볼 게 아니고, 아까 37이죠. 그죠? 여기서 0.5지 38이죠. 38. 그럼 딱 나오죠. 아, B가 38이네가 나오는 겁니다. B가 38이네. 자, 그럼 먼저 이거, 요걸 그린 다음에 하죠. 요거 봤더니 이 전체가 4.6 4.6에서 이렇게 25.4로 되네요. 자, 그럼 선을 보일게요. 요 솔드 감추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앞에 봅니다. 일단은 여기서 원을 그려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점 잡히죠. 자, 아까 여기가 4.6이라는 게 R이니까 반지름 여기 맞죠? 4.6 단위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가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얼마요? 25.4 맞죠? 그리고 아까 여기 내려오는 게 얼마예요? 4.6 이면 안 되죠? 4.6 곱하기 2가 되나요? 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예, 4.6 곱하기 2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르기를 해서 요거 선택, 요거 선택하고 요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나왔죠? 자, 요 모양이 얼마냐? 이게 46입니다. 46.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선택한 다음에 3차원 가고요. 그 다음에 3차원에서 돌출. 양쪽으로인데 46이니까 뭐 23이네요. 23. 네, 됐습니다. 일단 선형을 감출게요. 자, 일단 솔리드를 다 보일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색깔도 얘는 파트 1이라고 하고요. 색깔도 녹색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객체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편집 되고요. 자, 여기가 아까 38자르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감추겠습니다. 여기 이제 윗면에서 보고요.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가 9.2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 하나, 이렇게요. 자, 3차 해보고요. 자, 옵셋. 이쪽을 아까 9.2였죠? 9.2. 예.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중간점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요. 얘 자체가, 자, 윗면에 보면은 얘 자체가 이렇게 쭉 길어지면 좋겠죠? 자, 이렇게 상황에서 여기 옵셋으로. 현재 이게, 38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옵셋으로 해서, 38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예, 이만큼입니다. 다시 엔터 치고 이렇게. 그럼 여기 모양이 나왔죠? 대충. 예,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뻥 뚫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박스를 만드는데 여기하고 요쯤 어디쯤 그린 다음에 밑으로 빼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산하기 차집합이죠? 기본이. 여기서 엔터. 이거를 뺍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되는데, 여기가, 필렛이 R11이고, 챔퍼가 4.5네요. 그러면은, 여기 일단 선이 계속 필요할까요? 요거 일단, 예.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지웁니다. 아,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선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여기, 필렛이 11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못깎기 할 거,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완료했고요. 11 엔터. 그러면은 완료됐습니다. 여기 선도 있네요. 이것도 지울게요. 자, 챔퍼는 4.5래요. 챔퍼. 여기는 요거죠. 여기 요거 누르고 여기 요거 누릅니다. 아이고, 다시 누릅니다. 자, 완료했죠? 4.5 엔터. 됐죠? 자, 남은 거는 여기 이제 요 부분인데 현재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계산을 좀 해보면 좋죠. 요 거리가 13.8이라는 거에, 현재 여기 2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튀어나오는 게, 현재, 요 거리가 얼마냐. 요게 38이고, 여기 21이면 17 남잖아요? 17. 그럼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7의 반이 나오는 거다. 그럼 2, 8, 16, 8.5. 그렇죠? 8.5. 근데 이 A가 얼마냐는 거죠? A? A는 이 호래기가 6이니까, 3, 6이죠? 5. 5mm. 5mm 8.5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가운데를 찾을 수 있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선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 상황이 생겨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눌러서 중간점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름, 반지름이 아니고 지금 2.5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8.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21에서 13.8이잖아요. 이 나오죠. 그러면 21, 13.8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계산기 눌러서 자, 해볼게요. 21에서 13.8을 빼면은 다시요. 21 빼기 13.8은 7점이에요. 그럼 3.6이란 거죠. 3.6. 3.6이 파이가 7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잡히죠? 이렇게 해서 파이가 7이에요. 그러면 3.5죠. 이렇게. 이 정도 계산해야죠. 누르고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가 3.6. 예, 엔터. 됐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재보면 다 맞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밀어야 되겠죠, 밀어.
편집하기에서 미러에서 여기 누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을 선형은 솔리드만 해서 3차원에서 연산하기 합집합. 예, 그러면 요게 진짜 기본 스타일. 자, 색깔도 바꾸고요. 이름은 파트 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PART 2. 예. 자, 그러면 파트 1과 2가 이렇게 만나면 보이죠? 자, 3차원을 보면은 이렇게 다 겹치지 않고 되는 건 보입니다. 이렇게 간격이란 여기가 0점 떴다는 걸 요게 되면 이제 정상이 되겠죠? 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요거는 감출게요. 남은 건 요게 0이라는 글씨네요. 여기다. 여기죠? 자, 그럼 파트 1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 놓고 자, 일단 앞면에 놓은 다음에 여기 글씨를 문자. 일단은 여기다 아무도 하면 되죠? 자, 높이가 7 정도 보니까 7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01 완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넣어봐야 되는데 안 보이죠? 자, 윗면에서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동을 해서 여기서 1mm. 1mm면 딱 튀어나왔네요. 예, 0.5 해야 되는데 다시 윗면에서 보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0.5만큼 됐죠? 그럼 좀 파였잖아요. 자, 앞면에 나가지고 요 부분을 선택해서 좀 움직입니다. 이렇게 힘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3차원 수정해서 연산하기 차집합 여기서 요놈을 뺀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겨요. 그럼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 색깔을 통일하면 되죠. 예. 그래서 객체원까지 부르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2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 굉장히 22번은 문제가 좀 평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치수에 대한 부분 생각하면 잘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